자, 제가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해수성 통문장이에요? 응? 어, 해수성 지도 아니에요? 아 맞다, 해수성 지도구나. 아 미안 미안. 자, 선생님이 착각해서. 자, 해설성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리딩버디 3의 3-1에서는 양념시 조동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세 가지. 뭐뭐? 첫 순서대로 하다시 하다시 양념시 양념시 비동사. 오케이, 순서대로 하자 했죠. 비동사 있고 하다시라서 뭐나 뭐가 들어 뭐나 뭐나 뭐가 들어 있는 경우. Do does did. Do does는 현재 시제, did는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종류 능력. Will. 능력 능력 능력. 능력의 양념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하나요? 선생님 질문에 답을 못하겠으면 네가 자유롭게 답해 봅니다. Will? Will은 무슨 양념인데? 무슨 뜻이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양념인데? 어, Will 있고 그래. 뭐뭐 할 것이다 또? Can. Can. Can은 무슨 뜻이고 무슨 양념인데? 뭐뭐 할 수 있다. 무슨 양념인데? 모르겠다. 또 뭐? Will 있고 can 있고 또? May. May. May는 무슨 뜻이네? 무슨 뜻이고 무슨 양념이에요? 뭐뭐 해야만 한다. May가 뭐뭐 해야만 한다다? 그건 틀린 답이고요. May는 뜻도 잘 모르겠다. 또 무슨 양념 있어요? Must. Must. Must는 무슨 뜻이고 무슨 양념이에요? 무슨 뜻이고 무슨 양념이에요? 잘 모르겠다. 네, 오세요. 어, will 있고 can 있고 또 뭐? Should. Should. Should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must는 무슨 뜻이에요? may는 무슨 뜻이고? 뭐뭐 해도 된다. 또 됐습니까? 네. 그럼 능력의 양념은 뭐예요? 능력의 양념?
능력의 압력, 능력은 뭐예요? 능력의 양념은 뭐예요? 양념 중에서 능력의 조종사는 뭐예요? 미래의 조종사는 뭐예요? 미래? 미래 will이겠지. 뜻을 생각해봐. 뭐뭐 할 것이다니까 미래겠지. 그럼 능력은? can? 그래 캔이겠지.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표현할 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will, would, can, could, should, may, must 같은 것들이 양념들이다. 그 중에 조동사 양념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씨는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운대요? 조동사. 조동사라고 배웁니다. 제가 양념씨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는 단순한 하다시의 의미에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고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양념시 조동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조동사라고 부른 이유는 조동사들이 동사 앞에 사용되며 동사의 뜻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울 조자에 동사, 동사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조동사라고 하고요. 별명은 양념시였습니다. 자, 조동사를 사용할 때는 어떤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의사항, 조동사 뒤에 동사의 뭐를 사용해야 된다? 원래 형태. 동사의 원형, 원래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 원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들어있을 때의 형태예요? 뭐가 들어있는 형태를 원형이라고 얘기합니까? do did도 아니고 does도 아니고 ing도 아니고 to도 아니고 그냥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원형이라고 하고 be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am, is, are의 원형은 뭐예요? 'am'의 원래 형태, 'is'의 원래 형태, 'are'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was. was입니까? was는 'is'와 'am'의 과거형이지. 그게 어떻게 원래 형태입니까? be. 그래, be죠. be. 'am'의 원래 형태 be, 'is'의 원래 형태 be, 'are'의 원래 형태 be라고요. 그래서 'am, is, are'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비동사.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달린다. I run. I run. 오케이. 어떤 남자가 달린다. He runs. He runs. 오케이. 지금 만든 두 표현 둘 다 문장인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오케이. 여기다가 능력의 양념을 뿌려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는 달린다에다가 능력의 양념을 뿌리면 나는 달릴 수 있다 라는 뜻이 될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can run. I can run. 오케이. 그 남자가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는 표현은 He can He can run. He can run이야 He can runs야? He can run. He can run. 그래서 양념을 뿌릴 때는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규칙이 원형을 사용해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 to가 앞에 붙어있는 형태, ing가 붙어있는 형태는 양념시와 함께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 묻는 문장을 만들 때,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누가 라는 질문 앞으로, 문장의 앞이라고 하면 조금 좀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으로 가게 된다. 그녀는 배가 고프다. She is hungry. She is hungry. 그녀는 배가 고프니? Is she hungry? 자, 지금 이거 두 개의 문장이고요. 누가 다 문장이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사용했죠. 자, 그래서 이번엔 추측의 양념을 뿌려주겠습니다.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몰라. She may hungry. 오케이. 그렇게 하면 그녀가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
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쉬 메이 헝그리 입니까? 자, 조동사 뒤에 양념시 뒤에는 무슨 의미가 와야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20번 넘게 설명해 줬죠? 아, 어떤 시가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죠. He can run은 틀린 문장이죠. run의 뜻은 뭐고? 달리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죠. He can run은? 원래 형태.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되냐고요. 양념시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배가 고프다. She is hungry. 그녀는 배가 고프니? Is she hungry?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몰라. 그냥 배가 고플지도 몰라. She may. 뭐 She may hungry? 맞아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그는 피자를 만든다.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그는 피자를 만드니? Does he make pizza? Does he make pizza?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어요. He can make pizza. He can make pizza. 그는 피자를 만들 수 있니? Can he make pizza? Can he make pizza? 오케이. 세 번째 규칙. 지금까지 두 번째 규칙은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데 지금 이건 모르고 있어 지금. 다시 그녀는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났나요? 잘 모르겠다. 그 다음 이번에는 not을 집어넣는 문장을 보고는 아까 전에 2번 의문문 만드는 거 얘기했고요. 3번 부정문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녀는 화가 났었다. 과거 시제 She was angry. She was angry.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아야만 한다. 그녀는 화내지 말아야 돼. 그녀는 화가 났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She shouldn't angry. She shouldn't angry. 지금 뭐를 계속 모르고 있네요. 그녀는 화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She wasn't angry. She wasn't angry다. 없나요? 그냥 화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 She was angry. 그냥 화내지 말아야 돼. 오케이. 너는 그것을 해야만 돼. 뭐뭐 하라고 충고하는 표현이죠? You should eat. You should eat이다.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You should eat 이렇게 이건 뭐라고요? 그냥 너 화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표현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Mm-hmm. 공부해온 거 맞아요? 근데 틀리는 게 너무 많잖아. 그냥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요? Hungry. 뭐라고요? She may is hungry. She may 그 다음 뭐라고? She may. 다음 뭐? Okay. 그럼 너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잘 모르겠다. 자, 하다시 앞에 2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거 뭐 다 다시 점검할 건 알죠? 선생님이 메모 남겨놨는 것들. 준비됐어요? 자,
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읽고 뜻. I'm going to school. 둘 다 읽고 뜻 말하자. I'm going to make pizza.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나는 피자를 만든다. 나는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읽고 뜻? I make pizza.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I'm going to make pizza랑 I make pizza랑 뜻이 똑같아? 아니요. 쓸데없이 그러면 나는 피자를 만든다는 표현을 이렇게 쓸데없이 엄청 길게 표현할 필요가 있나? 아니, 나는 피자를 만드는 중이다. 나는 피자를 만드는 중이다? 오케이, 읽고 뜻? 읽고 뜻? I'm making pizza. 나는 피자를 만드는 중이다. I'm making pizza고 I'm going to make pizza랑 똑같은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진행이 안 되는데? 어? 그래서 위에 있는 툴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위에 전치사. 전치사 앞대비시 투고 밑에 거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투 부정사. 투 부정사라고 부른다. 얘는 왜 전치사고 얘는 왜 그럼 부정사라는 얘기죠? 위에 거 왜 전치사가? 밑에 건 왜 투 부정사가? 됐습니까? 오케이, 투 부정사는 투 뒤에 뭐가 있는 경우다? 하다시. 그럼 얘는 왜 전치사고 얘는 왜 투 부정사예요? 투 부정사는 하다시가 하다시가 있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그 투 부정 투 뒤에 그래. 어? 왜 전치사고 왜 투 부정사인지 선생님 여기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설명해 놓은 거잖아. 어? 이건 무슨 시? 이런 시. 이거는 하다 시. 그래서 투 맥 피자 무슨 뜻이야? 투 맥 피자 말의 뜻은 뭐야? 문장 속에 들어있지 않는 투 맥 피자의 뜻은 뭐야? 피자를 만든다. 피자를 만든다야? 응. 그럼 맥 피자 말의 뜻은 뭐야? 문장 속에 들어있지 않은 맥 피자의 뜻은 뭐야?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문장 속에 들어있지 않은 투 맥 피자의 뜻은 뭐야? 피자를 만드는 거. 어, 그,
그 뜻 하나만 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자는 만들기 피자를 만들기 위한 피자를 만들 피자를 만드는 것,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피자를 만드는 피자 만드는? 피자를 피자 만들기 위한 피자 만들어서 무슨 무슨 뜻이 있다고요? 피자 만드는 것, 피자 만들기 위한 피자 만들기 위해서 피자 만들기 위한 피자 만들어서 여기 또 댓글 추가할 뻔했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투 부정사는 투 뒤에 뭐가 있는 경우다? 하다시가 있는 경우고 문장 속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초등학생들은 네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선생님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투 부정사를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는 학생들에게 투 부정사라고 가르쳐주면 부정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정문은 뭐죠? 문장 속에 뭐가 not이나 never 같은 게 들어있는 걸 뭐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투부정사는 그 부정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 쭉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 할 때 부정사는 안일부자에 뜻을 정할 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뜻을 정하지 못했다.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 이것만 가지고는 정할 수가 없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정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투부정사라고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사 할 때 부정사는 의미가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뜻이 될 수 있다는 뜻의 부정사다. Hey, to go there가 무슨 뜻일지 물어본다면 몇 가지 대답을 해줘야 된다? 네 가지. 뭐? 거기에 가는 것. 거기에 가는 것 이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거기에 가는 것이라는 토막을 넣어서 아무 문장 하나만 우리말로 말해보세요. 글짓기, 한 문장 글짓기 하라고. 거기에 가는 것이란 말 넣어서 글짓기 하나 해보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거기에 가는 것을 넣어서 거기에 가는 것 이란 말을 넣어서 문장을 하나 못 만들어 줍니까? 내가 뭐 영어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한글 우리말로 하라는 건데.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거기에 가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왜? 너는 왜 좋아해?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서로 잘 어울리죠? 선생님 영어 하는 게 아니고 한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럼 거기에 가는 것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고요. 왜? 어? 왜? 왜? 너는 왜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너는 왜 좋아해?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해. 잘 어울리는 대화죠. 어디? 너는 어디를 좋아해?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가는 걸 좋아한다. 잘 어울리는 대화죠. 자, 한글이 안 되면 저는 영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해. 그랬어.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거기에 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는 어디 가는 것을 좋아하니? 아, 내가 거기에 라는 대답만 듣고 싶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요것만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너는 어디 가는 걸 좋아하냐고 물어보겠지. 거기에 가는 것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고요. 잘 모르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앞에 못한 것들과 앞으로 할 것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해봤어요. 공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 저는 것들이 다 빠져있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네.